한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인물을 사부로 초대하는 프로그램인데 자신의 아내를 사부로 추천할 생각을 하다니요. 선생님, 어제 뭐 오셨어요? 추신수 선수의 해괴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설 연휴에 추신수 학폭 안우진 두둔 작심 발언 이런 제목의 기사들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 흔한 낚시질이려니 하고 기사를 안 봤어요. 나름 영향력이 있는 인물인데 이름값에 대한 기대치라는 게 있는 건데 후배의 학교 폭력을 두둔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워낙. 또 시기적으로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의 파장으로 인해서 그 연예인들의 과거 학교 폭력이 재조명되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저희 남편이 추신수가 진짜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영상으로도 공개되었다고. 설마설마 하면서 찾아봤더니 사실이었습니다. 뭐 억측, 오해, 과장 이런 게 아니고 정확한 워딩이었어요. 추신수 선수가 국내 경기 시기 외에는 아예 미국에서 지낸다고 해요. 그래서 현재 미국에 있는데 댈러스 지역 한인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2023 WBC 한국 대표팀 구성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밝힌 거예요. 안우진 같은 선수들이 국제대회에 얼굴을 비치게 해서 그 외국으로 나갈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도 한국 야구가 할 일.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안우진 선수는 휘문고등학교 재학 시절에 학교 폭력으로 자격 정지 3년 징계를 받았고요. 그로 인해서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등 대표팀 선수로는 뛸수 없습니다. 네, 지난해 2022년에는 골든글러브상을 수상하기도 했어요. 야구선수로서 잘 나가고 있고 본인 하기에 달려 있겠지만 전도유망합니다. 그런데 99개 가진 사람이 100개를 못 채워서 안타깝나요? 이 태극마크 못 따라서 원통해요? 해외에 나가서 돈 많이 벌수 있게끔 국민들이 봐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추신수 선수 개인의 의견만은 아니지 싶어요. 지난해에 한 언론 매체가 익명을 전제로 8인의 야구 해설위원에게 물었습니다. 고교 학폭 안우진 WBC 대표 선수로 뽑아도 될까요? 이 질문에 5사람이 찬성, 3명이 우려를 표했다고 합니다. 찬성을 한 사람들은 그 사회에서 죄를 지은 사람도 대가를 치르고 나면 다시 살 기회를 받는데 야구 선수도 마찬가지여야 한다고 했대요. 아니, 이미 잘 살고 있는데 마치 사람답게 못 사는 것처럼 얘기를 하네요. 또 다른 위원은 미성년 시절에 저지른 일 아니냐, 그 일로 낙인이 찍혀서 국제대회에 못 나가는 건 가혹하다라고 했대요. 이게 8명 중에 5대 3이었잖아요. 그렇다면 많은 수의 야구계 인사들이 안우진 선수의 WBC 대표 선수 발탁을 지지하는 셈이죠. 아마 이러지 싶어요. 운동선수들 원래 그래. 그러는 거 몰랐나? 예전에는 더 심했어. 요즘은 좋아졌잖아. 안우진이 운이 나빠서 걸린 거지. 이런 식의 말과 생각을 하고 있지 싶다는 거죠. 추신수 선수가 선배들이 나서서 길을 터줘야 한다고 얘기를 했다는데 본인이 이런 얘기를 꺼내면 국민들의 마음이 움직일 줄 알았나요? 동조하는 이들이 줄을 이을 줄 알았어요? 국민 정서를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겁니다. 추신수 선수, 학교 폭력을 용서할 수 있는 건 선배도 아니고요. 그 야구 해설위원도 아니고요. 국민도 아닙니다. 학교 폭력을 용서할 수 있는 건 피해자 자신뿐이에요. 우리나라 국민 정서가 절대 용납 못하는 것이 군대 문제하고 학교 폭력 문제입니다. 군대 문제는 한때 그 대통령 선거에도 크나큰 영향을 줬었잖아요. 저는 여기에 제발 그 음주운전이라는 항목을 추가했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음주운전에는 그렇게 관대한 걸까요? 이번 일로 추신수 선수의 과거 음주운전 이력도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미국에서 적발이 됐는데 하도 사정사정하니까 경찰이 봐줬다고 해요. 이것도 영상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아니, 음주운전으로 걸려도 별탈 없이 떵떵거리고 잘 사니까. 그리고 어영부영 군 면제 받고 그 면제 받은 뒤에는 그 대표팀으로 출전을 한 번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한 번씩 우리나라 방송에 출연하면 다들 떠받들어 주니까 아주 간이 배 밖으로 나왔나 봐요. 추신수 선수가 최근에 MBC 안 싸우면 다행이야 106화, 그리고 22일에는 SBS 집사부 일제 시즌 2 4화, 그리고 29일 5화에 출연했는데요. 이 문제의 발언 전에 집사부 일체에 나온 걸 제가 본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이 방송을 보면서 추신수 선수가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집사부 일체가 뭐 하는 프로그램인가 하면 숱한 물음표에 빠진 우리 청춘들, 갈팡질팡 방황하는 이들에게 느낌표가 될 특별한 하루가 주어진다면 사부와 함께 인생의 깨달음을 얻는 하루를 보낸다. 이게 프로그램 설명 글입니다. 그러니까 그날 초대된 사부에게 한수 배우는 시간인 거죠. 하지만 그 추신수 선수가 출연한 22일에는 오프닝에 3인행 필류 아사라는 공자님 말씀을 아느냐, 세 사람이 길을 가면 반드시 스승으로 받들 만한 사람이 있다는 뜻이다 라고 제작진이 슬며시 한 자락을 깔더라고요. 사람은 누구나 배울 점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갑자기 저런 말을 왜 하나 했더니만 그날 추신수 선수가 사부이긴 한데 실은 추신수 선수가 자기의 아내인 그 하원미 씨를 필라테스 강사로 소개하기 위해서 마련한 시간이더라고요. 필라테스를 배우기에 앞서서 추신수 선수가 옷 깔끔하게 개기, 캐리어의 짐 싸기 이런 걸 알려줬는데요. 그런 거야 그 의류 매장 관리직이 100번 1000번 더 잘하겠죠. 그리고 생존 영어 몇 마디를 가르쳐 줬는데 그 또한 뭐 별게 아니었습니다. 집사부 일체가 시즌2로 접어들면서 애매해지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한 분야에서 정점을 찍은 대가에게 한수 배워보자는 취지였잖아요. 이 추신수 선수 편처럼 뭐 사람은 누구에게나 배울 점이 있다 이런 건 아니었습니다. 아니 세상에 필라테스 강사가 얼마나 많은데 경력 그 2-3년 된 그 하원미 씨에게 이 집사부 일체 멤버들이 필라테스를 배워야 하나요? 그리고 그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원미 씨의 그 지도가 배울 만했다. 이 좋아요를 줬습니다. 저도 그 어린 사람에게도 그 배울 건 배워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이런 장면, 이런 상황은 이 프로그램의 기조를 흔드는 일이고요. 스스로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날 갑자기 추신수 선수가 아내 하원미 씨에게 전화를 걸어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와서. 그리고 하원미 씨가 등장을 했는데 제가 그 순간에 제 귀를 의심했어요. 어머 여기 큐트한 사람 많다. 말이 짧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오게 되었느냐 물으니까 남편이 도와달라고 해서 또 짧습니다. 미국에서 오래 살아서 우리나라 말 구사하는 법을 잊은 걸까요? 그리고 도와달라고 청해서 오는 설정이었지만 이미 필라테스 의상을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거기다 운동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커다란 알반지의 시계는 또 뭔지. 뿐만 아니라 필라테스 용어라면서 영어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했어요. 보다 못해서 김동현 씨가 한 문장에 영어 단어 하나씩만 사용하면 안 되겠느냐.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따라가지를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게 미국에서 자격증을 따서 그렇대요. 우리나라 말로 설명하기는 어렵나 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방송 활동을 하는 외국인들, 뭐 알베르토 씨, 타일러 씨 이런 분들, 뭐 텔레비전, 뭐 커피숍, 컴퓨터 이런 거 우리가 발음하듯이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우리 정서를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추신수 선수 부부는 우리네 정서를 몰라도 너무 모르더라고요. 그게 일찌감치 어린 나이에 타지로 나가서 두 사람이 서로 의지를 하고 살아서 그런 건가?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젊은 피 도영 씨하고 뱀뱀 씨. 도영 씨는 지난 시즌 후반부에 그리고 뱀뱀 씨는 이번 시즌 새 멤버로 투입이 됐죠. 이 두 친구가 센스가 남다르고 그리고 독특한 개성이 돋보이는데 이 젊은 친구들이 흥미로워하고 호기심을 가질 만한 그런 재능을 잘 살릴 수 있는 아이템을 개발하면 좀 좋아요. 답답합니다. 집사부일체 추신수 선수 편은 추신수 선수에게 제작진이 휘둘렸지 싶어요. 한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인물을 사부로 초대하는 프로그램인데 자신의 아내를 사부로 추천할 생각을 하다니요. 그걸 기꺼이 시청자가 반길이라고 생각을 하다니요. 유명세로 섭외할 것이 아니라 진짜 배울 거리가 있는 사람을 섭외해야죠. 아까 알베르토 씨, 그 타일러 씨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제가 본 진짜 황당한 장면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난 월요일 23일 JTBC 톡파운 25시에서 미 방영 영상이 전파를 탔습니다. 지난 20화 벨기에 편 때 편집된 분량이라고 해요. 그런데 영상이 공개되자 스튜디오는 혼돈의 도가니 아주 박장대소하며 수선들을 떨었어요. 문제는 이 영상이 웃어도 되는 영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장면이었습니다. 그 패널인 줄리안 씨가 그 벨기에 현지에서 촬영을 하다가 그 오프닝 멘트를 마치고 뒤돌아서는 순간에 그 맥주 박스를 운반하는 분, 그 수레하고 부딪혔거든요. 박스가 쓰러지고 맥주병이 깨져서 산산조각이 났어요. 이게 돌바닥입니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그 직원분도 그 줄리안 씨도 크게 다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행인들이 오가는 광장인데 유리 파편이 제대로 수습이 될지 걱정스럽더라고요. 그런데 다들 정신줄을 놓고 웃는 거예요. 절묘한 타이밍이 만든 역대급 명장면이라면서 어떻게 됐느냐 사후 처리를 물으니까 맥주회사 직원분이 괜찮다고 했대요. 배상 안 해도 된다면서 직원들이 싹 다 치워줬다고 합니다. 회사 사고 처리 규정 같은 게 있었겠죠 아마. 근데 줄리안 씨가 갑자기 돌아서는 바람에 사고가 난 건데 미안해하는 기색이 없고 그리고 스튜디오에서는 너무 재밌으니까 다시 보자. 연애 대상감이라고 아주 난리. 김숙 씨 혼자서 이거 이렇게 웃어도 되는 거야? 좀 난감한 표정이었어요. 웃을 일이 아닌데 파한대소하는 거, 이거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남에게 피해를 입혀놓고는 뭐 역대급 명장면, 뭐 연애 대상감, 이건 아니지 않나요? 정말 큰일 날 뻔했네. 누구 다치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이야. 그거 같이 치워줬어야 하는 거 아니야? 보기만 해도 너무 미안하네. 이런 말들이 나와야 하는데 누구도 그런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스튜디오에 있었던 분들 그 영상 한번 다시 보세요. 그게 웃을 일인가. 이런 게 군중 심리일지도 모르겠어요. 누가 먼저 웃기 시작하면 따라 웃게 되는 거. 왜 첫 댓글이 뒤에 흐름을 좌지우지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중심을 잡을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 이거 웃을 일 아니잖아. 누군가가 한마디를 해줘야죠. 추신수 선수에게도 누가 딱 부러지게 조언을 했어야 합니다. 어찌 보면 추 선수 주변에는 진정한 친구, 조언자가 없다고 봐야 하겠죠. 평소에도 저런 말을 했을 텐데 그냥 넘어간 거잖아요. 아니면 뭐 입을 다 다물고 있어서 그렇지 주변 사람들이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아무튼 학폭을 저지른 사람에게 태극마크를 달아준다? 언감생심 꿈도 꾸지 말라고 하세요. 그런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런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는지. 되게 학폭을 저지른 사람은 기억을 못한다고 하잖아요. 너무 무서운 일이죠. 내가 그랬는데 내가 모른다니.